아버지! 현수야! 이놈의 자식! 아니, 한국에는 언제 온 거야? 난 네가 소식이 없길래 아직 안 들어온 줄 알았잖아. 죄송해요. 집만 풀고 찾아뵙는다는 게 제가 인사가 좀 늦었죠. 그래 임마. 네가 아버지 생각을 했으면 진작 연락을 했어야지. 직접 얼굴 뵙고 인사드리려고 꼭 참았죠. 아버지 깜짝 놀래게 드리려고. 어때요 아버지? 갑자기 보니까 다 반갑지 않으세요? 넉살도 많이 늘었네. 와, 멋지네요.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. 그래, 우리 그동안 정말 노력 많이 했다. 네 아버지, 말씀 안 하셔도 다 느껴져요. 고생 많으셨어요. 그래, 들어가자. 고모부랑 고모한테도 인사드려야지. 네. 아유, 그냥 쭉 들이켜. 붕어집이 소화불량의 직방이고 몸보신에도 얼마나 좋은데. 응. 아유, 알았어 알았어, 알았다니까.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. 아유, 제발 좀 내려줘. 아유, 그러지 마. 자, 내려놓을게, 내려놓을게. 그러면 왜요? 고모부, 고모, 저 왔습니다. 아, 현도야, 현도야. 아유, 진짜 이게 얼마만이야. 서현도, 살아왔구나. 응? 이제 아주 돌아온 거냐? 네, 고모부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아하, 그럼. 나야 뭐 잘 지냈지? 자, 앉아. 응? 어, 그래. 어머, 아니, 너 언제 들어온 거야? 며칠 됐다나 봐. 짐 좀 푸른 다음에 들른 모양이야. 아유, 남의 나라에서 3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, 현도야. 그래, 앞으로 뭘 할지는 결정을 한 거냐? 네, 미라클이라는 클럽을 운영할 생각이에요. 이미 준비는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. 아, 클럽이라고? 아, 그럼 술집을 하겠다는 소리야? 일반적인 술집은 아니고 회원제 클럽이에요. 회원제 클럽이면은 엄청 고급 술집이잖아. 그걸 네가 어떻게 차렸어? 저는 운영만 하고 매출에 따라서 보수를 받기로 했어요. 글쎄, 너 정도면 좋은 직장도 많을 텐데 왜 갑자기 그걸 하겠다는 거냐? 3년 전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먼저 알고 많이 아는 게 힘이라면 전 미라클에서 돈이나 권력을 만들어내는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만 아무리 그래도 술집은 좀 그렇지 않니? 아버지,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. 실망시키지 않을게요. 그래, 조금 걱정이 되긴 한다만 네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결심을 하진 않았겠지. 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 앞에서 떳떳했으면 좋겠다. 네, 고모부. 명심하겠습니다.